평균 DSR이 40%가 넘었답니다. 40%가 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300만 원 벌면 3, 40이 120만 원은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7명 중에 1명은 빚을 갚는데 소득의 70%를 쓴답니다. DSR이 70%라는 얘기죠. 이러한 얘기는 지금 현재 가계의 대출 규모가 꽤나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가계대출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현재 0.7%에서 연말이 되면 1%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한답니다. 한국은행은 3월 23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 가계 부문의 부실 위험과 DSR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취약자주는 월 소득의 67%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답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계대출의 뭐 68%는 DSR 40% 이하이랍니다. 하지만 7명 중에 1명은 DSR이 70%가 넘는다. 그리고 DSR 100%를 초과해서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이 더 많은 이도 11명 중에 1명이랍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게 지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는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확실한 건 뭐다? 이번에 빚내가지고 몰락할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한국의 DSR은 22년 3분기 기준 13.7%로 호주 14.9%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답니다. 충격이죠. 뭐, 물론 한국은행은 뭐라 그러냐면,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관리 기준 40에서 50% 이내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 같은데, 저렇게 말을 해버리네요. 뭐, 저축은행하고 여전사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위험 가구의 평균 DSR이, 자산 대비 부채율이, 고위험 가구의 평균 DSR이 101%. 버는 돈 전부 다 빚감대 쓴다. 그리고 자산보다 부채가 31%더 많다. 이게 2021년의 수치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2023년 2월 기준 100만 원 벌어가지고 116만 원빚 갚아야 되는 DSR이 116%. 고위험 가구가.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59%랍니다. 충격이죠. 충격. 고위험 가구. 이 모양이 어떻게 되려는 걸까요? 충격이죠. 충격. 뭐, 충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고 DSR 차주가 7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DSR이 100%가 넘는 사람들이 11명 중에 1명, 8.9%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고위험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2억 5천만 원. 충격이죠. 뭐 이래저래 연체 경험이 없는 이들 중에서도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분석되는 이들도 나온답니다. 이래저래 충격이 많고요. 저축은행하고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가구의 대출 비중이 26%, 16%로 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험사에 대비해서 월등히 높답니다. 저축은행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고위험 가구 대상 대출 비중이 낮아서 연체율 상승도 제한적일 거다. 어떻게 보면 되냐? 주요 은행들은 뭐 연체나 이런 충격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영향이. 대려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같은 곳이 여파를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할 상환 및뭐 이래저래 연체 관리가 좀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대거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죠. 집을 팔든지 분쇄에 맞는 지출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빚을 너무 수월하게 생각했다. 너무 만만하게 빚을 생각했던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빚내가지고 뭘 하면 그냥 자기 돈 가지고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고 영리하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현명한 모습이었나요? 아니었죠.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가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그냥 그렇게 꼬드겼다라는 거죠.
이전에 꼭지점에서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와서 또 꼬대기는데 넘어가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인생이 그냥 절벽으로 그냥 추락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이 절벽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 내밀어줘서 그 손 잡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앞으로 꽤 충격적이고 꽤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대부분의 일들은 돈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주변의 뉴스만 보면 1억 넘는 연봉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더라, 월급이 뭐 1000만 원 돼야 된다고 하더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주가가 10배 올렸는데 너는 그런 주가 한 주도는 안 갖고 뭐 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2023년 1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2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계속 떠들어댑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미친놈들이죠.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하지 않죠. 어처구니 없다,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못 드립니다. 함부로 내 돈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벌 거라고 내 우주문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하이에나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갑니다. 선생님,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다고. 아, 이리로 앉으시라고. 뭐 드시겠냐고. 커피 뭐 마시겠냐고.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상당수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그는 누굽니까? 악마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있잖아요. 남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대략 갑질하려고 들지, 대한민국에서는요. 근데 친절하고 자상하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호감을 사는 사람들, 상당수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많이 발전해왔고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사기 범죄나 이런 것들도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또 어린 애들이 또 커서 20대 30대 되면 또 그놈들 상대로 또 사기쳐서 하층민들도 전락시키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저 높이에서 기득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떵성거리며 살고 사람들을 부리고 착취하고 괴롭히면서 계속 그들의 자리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심하게 했던 게 뭡니까? 근검나 희망 심어주고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거. 그래놓고 말 잘 듣는 노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대살의 평균이 40%가 넘고 7명 중에 1명이 빚 갚는데 소득의 70%를 쓰고 11명 중에 1명이 소득보다 더 많은 110%, 120%를 빚 갚는데 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